이번 대본을 쓰고 녹음하면서 눈물이 나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큼 녹음을 여러 번 했는데요. 중간중간 목이 좀 잠겨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왜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을 따라왔습니까? 당신의 아내에게도 꿈은 있었고, 정말 정말 하고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그대를 따라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내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에 성까지 버리고 당신의 호적에 올라 암흑의 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고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설문조사에서 보도한 바,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60%는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 남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실은 그렇게 응답한 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 거의 모두가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꿈꾸고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응답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신의 아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제껏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남편다운 도리를 다한 적이 없는데 당신의 아내가 목석이 아니고서야 당신과의 결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있는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당신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끝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은 천하를 주고도 다시는 얻지 못할 당신의 현숙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인형이나 종의 목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따로 지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결실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카이사르 장군에게 아내가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을 때 카이사르는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아내의 말을 옆집 개 짖는 소리쯤으로 하찮게 여기고 나갔다가 바로 그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무참하게 난도질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록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남편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백마디보다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카이사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처럼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의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남편인 빌라도 총독이 의로운 예수님에게 행여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 의해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빌라도 개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치욕적인 수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 아내의 도움이 있음에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도 훌륭한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반드시 아내가 아니더라도 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로 줄 수 있는 도움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도움을 초월합니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당신만을 향한 마음으로 마름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당신을 돕습니다. 그 도움은 당신의 아내 외의 사람으로부터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해서든 아내와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일지라도 지나치는 아내의 말 속에 그대를 위한 결정적인 조언이 항상 들어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그대를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명실공히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그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곧 아내 자신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성공하면 할수록 아내는 당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 성공은 아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성공에 미쳐버린 당신은 철저하게 비가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그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 아래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갈빗대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 말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아내는 마치 반사경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당신이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그 무관심으로 되갚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도 같은 증폭기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넣으면 그 사랑을 두 배, 세 배 키워서 되돌려주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두 배, 세 배 증폭된 무관심을 뱉어냅니다. 증폭된 무관심은 곧 증오임을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의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둬내지만 당신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이내 황폐해져 있던 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만 아는 남자는 그래서 세상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이 당신의 아내 또한 자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에게도 자신의 부모 형제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아내는 왜 피를 나눈 그들을 떠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을 따라왔습니까? 당신의 아내에게도 꿈이 있었고 정말 정말 하고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그대를 따라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내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의 성까지 버리고 당신의 호적에 올라 암흑의 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고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 당신이 반드시 주겠다고 그토록 굳게 약속했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내는 배신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는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배신감이 증오심을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자업자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쁘기 때문에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 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그토록 바쁜 것도 다 아내를 위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관심은 또한 시간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아내와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당신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당신에게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영영 병상에 누워야 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기억조차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다시 생각하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도 당신의 취미도 더 이상 그대의 벗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당신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관 속에 눕는 날, 당신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당신의 아내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당신의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당신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오직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를 따라 나선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로 끝을 내려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아내를 누구보다 귀하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